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M18 FBJS 미러키 바디 그립 직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 리뷰는 미러키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핸들이 달린 기타입 직소는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바디 그립 직소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기타입은 손잡이를 잡고 작동을 하는 반면에 바디 그립은 말 그대로 바디를 잡고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여기 보시면은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을 해도 되고, 양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손은 바디를 감싸주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 헤드를 감싸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타입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게 거꾸로 절단을 한다든가, 보통 직소를 사용하다 보면은 재단 선이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런 식으로 내밀어서 보게 되죠. 이 몸체에 재단 선이 가려지기 때문인데요. 이 바디그립 직소는 거꾸로 아래쪽에서 재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가 절단선을 가리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단선을 확실하게 보고 절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익숙해진다고 하면은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기계를 아래쪽에 놓고, 뭐 여기를 잡아도 되지만 뒤집을 때는 여기를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잡고 재단을 하면은 절단선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어떤 테이블에 재단할 작업물을 놓고 재단을 하다 보면은 밑에 있는 뭐 우마가 잘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기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절단을 하다가 얼마나 테이블에 걸리게 되겠죠. 걸리면 아, 부재를 옮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무게는 본체 무게가 2.1kg 정도 되고요. 여기에 5A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약 2.8kg 정도 됩니다. 제품의 길이는 297mm, 높이는 185mm, 너비는 81mm가 되겠습니다. 이 바디그립 직소의 스위치는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먼저 배터리를 끼고, 배터리를 끼우면은 여기 이렇게 LED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스위치는 한 번 올려주면 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약 0.6초 정도 올려주고 있으면 작동이 됩니다. 0.6초 정도 살짝 올려주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전원 스위치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끄실 때는 위로 한번 다시 올려주면 작동이 멈추게 되고요. 나를 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레버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게 미러키에서 특허를 받은 텍스텍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블레이드 교체 레버인데요. 오른쪽으로 레버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 직소 날을 띄워주고 이 레버를 놓으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이 날이 정확하게 체결이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을 교체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픽스택 레버를 그냥 당겨주시면 날이 튀어나오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날이 빠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레버는 오비탈 기능입니다. 지금 0부터 3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숫자 2가 생략이 됐는데 1단, 2단, 3단, 이렇게 0단까지 포함해서 총 4단계로 오비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이얼은 속도 조절 다이얼입니다. 1단부터 6단까지가 있고요.
6단 뒤에 이 A모드가 있습니다. 이 A모드는 처음에는 기계가 천천히 작동을 하다가 이 기계에 부하가 걸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절단을 할 부재가 감지가 되었을 경우에 속도를 올려서 절단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따가 작동 영상에서 이 A 기능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에는 송풍 기능이 있습니다. 이 X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레버를 밀면 이 앞으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고요. 이 레버를 뒤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절단을 할 때 이 앞쪽으로 바람이 나와서 앞에 쌓여있는 톱밥을 불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집진 어댑터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곳에 이렇게 껴서 여기에 집진 호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LED 불빛 때문에 마킹해 놓은 선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동봉되어 있던 이 LED 커버, 이 LED 커버를 이렇게 불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단선을 보는데 이 불빛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 동봉되어 있는 LED 커버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벨 컷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베이스 판을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베이스 판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베이스 판 보호 플레이트 플라스틱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제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쪽을 제껴주시면 이렇게 보호 플라스틱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육각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이 육각 렌즈를 빼서, 육각 렌즈 있죠? 요거를 빼서 이 중앙에 육각렌즈를 이용해서 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각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살짝만 풀어주고요. 뭐 많이 풀릴 것도 없습니다. 살짝만 풀어주고 여기 뒤에 보시면 각도가 지금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각도가 적혀 있거든요. 이 각도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홈들이 있습니다. 이 홈이 걸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베이스판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하고 원하는 각도가 됐다 그러면 뒤로 살짝 후퇴해서 아까 풀렀던 이 베이스판 고정 볼트를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베벨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품 언박싱을 했을 때 이 투명한 부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개가 파편 방지 가드입니다. 이 큰 것은 작업자에게 톱밥 같은 것들이 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가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아주 부드러운 부재를 자를 때에 절단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가드입니다. 이 가드를 끼워주는 방법은 요 구멍 뚫린 곳이 톱날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요. 이 둥그런 파편 방지 가드는 요 윗부분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절단을 할 때 톱밥 같은 것들이 튀어도 작업자에게 잘 오지 않겠죠? 참고로 이 앞에 있는 이 파편 방지 가드와 이 아까 LED 커버 요거는 같이 끼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커버를 꼈다면 이 파편 방지 가드를 낄 수가 없고요. 이 파편 방지 가드를 꼈다면 이 LED 커버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공구를 구매하시면 이 213116이라는 요 기본 날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 기본 날로 작동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